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아지와 학교 운동장에 놀러 왔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최고 벌금이 10,000불이네요. 전에는 20,000불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학교 운동장에 개들을 놀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 강아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중요한 규칙은 세 가지예요. 항상 개 목줄을 하라는 것, 그리고 응가 치우라는 것, 그리고 땅을 파지 말라는 것.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목줄을 꼭 해주라는 것은 지키기가 힘듭니다. 저도 거의 안 지킵니다. 강아지들도 운동장에 들어서면 당연히 목줄을 푸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맥스 여친은 커다란 인형입니다. 맥스야? 여기는 개들 거의 다 중성화 수술을 해서 사건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맥스 공을 가져온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다른 개들 공놀이 하는데 자꾸 끼어듭니다. 다들 뛰어놀고 응가하고 아주 바쁩니다. 예? 아, 아깐 지혜가 했지? 얘가 되게 보통인 것 같은데, 어? 레귤러. 그래? 어. 자이언트는 아주 크지. 이제 살살 데려갈까? 아, 나는 우리 맥스가 찌는 줄 알았어. 맥스가 다른 강아지의 공을 가로챘습니다. 입에 물고 도망다닙니다. 옳지. 어이, 착해라 우리 맥스. 리시 먼저 해야지. 맥스야? 리시 하고. 맥스 스윗. 아까 리시 못했구나. 리시 해야지. 자, 리시 먼저 해. 얼른. 맥스가 공을 여전히 내놓질 않아요. 이제 리시 했어? 공 줘. 옳지. 공. 아빠한테 혼난다. 맥스 얼른 공 뱉어야지.
6초. 에이, 안 돼, 맥스야. 아이. 에이. 간신히 공을 뺏었습니다. 침이 잔뜩 묻었어요. Sorry. Max. 공 돌려줬다고 맛있는 간식도 얻어먹었습니다. 맥스가 집에 안 가려고 버팁니다. 가자, 맥스야. 아빠가 계속 간식을 주며 달랩니다. 렉스도 이제 집에 가는가 봅니다. 아까도 응가했는데 또 하는구나. 앞에 있는 트럭에 강아지가 타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아빠. 맥스가 아빠 그리 달려갈 것 같아서 제가 아빠. 더 긴장했습니다. 목줄 놓쳤어요. 맥스야, 아빠 어디 있나? 아빠한테 가자. 맥스야, 아빠. 다행히 아빠에게로 뛰어갑니다.